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타 도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요일 날 놀란 것이다 오셨어요. 일단 그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 소개 간단히 해가지고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예. 그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뭐 했던 사람 같아요? 편하게 얘기해 보죠. 그 은행을 다녔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은행 갈 때는 그나마 제일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서 갔을까요? 그냥 먹고 살고 갔을까요? 이게 다 나중에 애터미 하는 거 다 연결되거든요. 애터미 이렇게 권하면은 뭐 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적성에 맞아서 애터미 한 사람 없고요. 적성에 맞아갖고 저도 직장 다닌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그 생활이 좀 남들보다 좀 그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진짜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행 다닐 때 제가 A사라 그러죠. 그거를 98년에 한 접해서 한 6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지금도 애터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다 뭐 애터미 얘기하면 그걸 왜 하냐 막 이제 물어보듯이 그 A사 할 때도 이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냐하면은 그거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제가 다니는 직장은 그나마 또 은행권 중에 제일 편한 직장이 하나 이제 정부였던 기금 갖고 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제 그런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생활을 하면은 이제 편하게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98년도니까 지금 물가라면 굉장한 돈을 제가 벌었던 것 같아요. 둘이 한 8천 원 벌었던 것 같아요. 연봉이요. 그러니까 집도 있었어요. 수도권에 아파트가 두 채나. 근데 아매를 했어요. 아, 부업을 한 게 아니고요. 아, 내가 한번 이 아매를 통해서 내 모든 걸 한번 바꿔보겠다고 해서.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이따든지 강조를 하겠지만은 제가 직장 좋아서 안 다녔다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따로 있죠? 예? 좋아하는 거 없어요? 아, 제가 애터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터미를 선택한 거고 예사를 했던 거지. 예? 그게 좋아서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시스템 소득이란 것 때문에요. 꼭 빌딩처럼 내가 일을 안 해도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데 빌딩보다 더 좋은 거는 관리할 게 없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면 그래요. 아, 그래서 그것도 바로 선택한 게 아니고 이제 흐름하고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노후까지도 연결되고 상속까지도 보려니까 그 A사도 이제 공부를 좀 제가 이제 학급하거든요, 약간요.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했어요, 6년을. 근데 잘 됐으면 여기 없겠죠? 고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애터미를 하러 왔을 때는 이제 그걸 관두고 약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애터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회사도 안 됐는데 제가 애터미일 때는 조금만 2천억도 안 된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근데 운이 좋았던 거는 저한테 여러분 스폰서라 그러죠. 저한테 이정벌 스폰서님이 계속 저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자리에 오게 한 게 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또한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된 걸 갖고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제가 본 애터미는 되는 일이었고 지금 왜 되는지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도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처럼 어떤 연금성 소득이고 시스템 소득이고 그다음에 상속까지를 보려면은 이 회사의 오너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마련하는 어떤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애터미를 확인해 왔을 때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건 3개월은 이제 박한길 회장하고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확인한 거예요. 3개월 확인하고 나니까 이거는 다 성공하겠더라고요. 저같이 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관점을 물어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랑 같이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프로그램이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면은 나처럼 안 해본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 앞으로 계속 올 텐데 과연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뭐가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회사가 준비를 다 해놨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딴 회사는 있냐? 딴 회사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안 돼. 딴 회사는 그걸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 확인하고 나서 이제 앞뒤도 안 버리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놀랄만한 속도로 이제 연봉 1억대 한 2년 반 만에 연봉 1억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1,000만 원 밑에 나온 적은 없어요. 코로나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제 소개는 여러분께 해드리고 다만 저처럼 6개월 동안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암만 좋은 걸 갖다 줘도 오늘 인증에 왔어도 그냥 내가 마지못해 왔으면은 제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약간의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돼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좀 더우니까 좀 오늘 벌어도 되겠죠? 이걸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위양 할 거면은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하긴 해요. 그래야 또 일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이걸 내가 마음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웃는 연습부터 하세요. 애터미하고 관련될 때만 웃습니다. 저는 참고로. 다른 회 때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안 웃어요. 특히 여자분들을 뻔히 못 봐야 돼. 성향상 얼굴이 빨개져갖고. 근데 이 일은 왜 잘 되냐?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거짓말을 할 것도 없고요. 대신 진정성이 있고 어떤 열정만 갖고 하면 이건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관점은 뭐냐? 이뿐만 아니고 이제 변화다 네트워크를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A사도 해봤고 이제 세상 흐름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 뒷부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 애터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새로운 사람한테 애터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 애터미 얘기하면 다 안 달려들어요. 바뀐 애터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세미나 오라는 거고 애터미 정보가 있는데 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계속 바뀐 애터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바뀌어요. 애터미는요. 왜? 이게 세상 흐름하고 안 맞으면은 여러분 저희가 원했던 제 지속적인 안정적인 시스템에서도 연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흐름하고 이 회사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오늘 이제 유통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본사예요. 공주에 있는 본사고 물론 제가 할 때는 본사가 없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2023년도 전망이라고 돼 있죠? 제가 2024년도 이 그래프를 갖다 썼는데 혹시 1년 지났는데 지금 여전에서 뭐 변한 거 특별히 변한 거 있나요? 잘 보세요. 없죠? 없어요. 그때나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간다고 특별히 변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졌죠. 그죠? 사기 좋으신 분들은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뭐 신문 기사에도 각종 이런 데이터를 다 갖다 오죠. 뭐 부동산 시장 안 좋다, 뭐 임대료도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장이 직접 주인이 갖다 장사를 했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이런 거 보시면 아파트 주변도 뭐 상가라든가 이게 다 물론 이제 특화된 데는 있죠. 수도권이라는 데는, 근데 전체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기사는 충격적이었어요. 자영업을 했는데, 왜 자영업해요? 퇴직해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 사업자가 200만 명을 돌파. 고령화 시대가 오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나홀로 사정이 5명 중 2명. 예? 근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러 왔을 때,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려고 마음을 때 이게 이제 많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오히려 저 지나면 괜찮을지라는지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실래요? 빚을 댔을 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코로나 19 때보다도 3배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첫 화면을 보여줬죠?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영업을 안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주시라는 거예요. 자영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많대잖아요, 아까. 점점 많이 자영업을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AI니 로봇가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AI가 직업을 뺏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일례로 하나 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기사분들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버스가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택시는 아마 8월 달부터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율주행 버스, 택시가 이런 뿐만 아니라 뭐 버스 회사뿐, 택시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죠. 사무실은 어떤가요? 사무실도 많이 바뀌어요. 제가 있던 은행은 다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예? 그럼 그 은행원도 다 어디 갔어요? 뭐 어디 가기 뭐 다 집에 갔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는. 자, 근데 이제 뭐 AI가 어디까지 갔냐? 사람이 생각하고 이건 노래예요, 노래. 노래 작곡을 했는데 어떤 그 이제 여러 사람 걸에서 이제 심사를 했어요. 이분 작곡가가. 근데 1등이 AI가 작곡한 게 1등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잖아. 그리고 나 이제 뭐해 먹고 살지? 예.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김영석 씨라고. 굉장히 많은 작곡을 해서 그 이제 권리소득을 받죠. 끝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 고용정보원에서 한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애를 대체될 위험이 약 70, 위험한 직업군이.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스템 소득, 노동 소득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소득은 뭐냐? 제가 은행 다니면 돈 나왔는데 은행 간두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내가 일할 때만 주는 걸 노동 소득.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만 물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자제분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현재 안정적이고 지속적 수입 발생 가능한가? 여기서 보는 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 예. 그다음에 아까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랬죠?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과연 나는 그거에 대한 준비된 돈이 있는가? 근데 만약에 임대료처럼 꼬박꼬박 500이든 1000만 원이 계속만 나오면은 괜찮겠죠? 근데 애터미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놓으면은. 물론 한 200, 300벌 때까지가 여러분의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이제 내가 일한 것보다 속도가 빨리 되면서 수입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에 1억까지도 나오는 수입입니다. 어떤 1억? 매달 나오는. 매달로. 그러려면은 회사가 그때까지 존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대 흐름을 얘기를 해줄 거고 애터미 회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과연 그때까지 이 회사가 존속할 건지. 그걸 저는 3개월을 공부하고 온 거예요. 이 회사가 계속 존속할 건가. 그래서 시스템 소득은 유일하게 이제 돈 없이 여러분이 무자본으로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현 선언은 애터미백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마케팅 회사, 다른 회사 가서도 원리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 없어요. 아직까지도. A사도 사실은 구축되지 않아서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들을 강의를 들으면은 그들을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애터미 회사가 아니고요. 저건 거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확률이 많아요. 네. 자, 이제 천만 다행인 것은 이제 오너가 박한길 회장 한국 사람이죠. 제가 A사 할 때는 미제한다 그래서 욕 바지로 얻어먹거든요. 예? 왜 한국 건 없두고 미국 거 갖고 했냐? 왜 그때는요? 91년도에 그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 제품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분의 어떤 수많은 경험이 사실 애터미 회사를 끌고 왔어요. 딱 지금의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이분의 인생이 딱 애터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째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일단 제조도 전문가 이런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래요. 이상한 불법 피라미드 말고. 그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iacorean.com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걸 해봤다는 경험 때문에 이따 아자몰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하는 쿠팡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협회 회장이고요. 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애터미는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인데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치가 아니고 약 13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예. 자, 그리고 이제 해외도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고. 제가 애터미에로 왔을 때는 세 나라 빼기 오픈이 안 됐어요. 놀라운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 먼저 오픈을 했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거기서 저는 이제 의아심을 가진 거예요. 가격대는 너무 싼데 과연 이 나라 가서 통할까? 예? 품질이 아니면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주력 제품은 애터미가 초기에는, 그건 이제 방판 다단계 시장이라 그랬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기에는 주로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으로 해요. 모든 회사들이. 자, 그러면은 외국에 우리보다 못 사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로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인데, 이런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아니면 태국에서 누가 왔었는데, 거기 화장품이 너무 좋대. 쓰실래요? 인도네시아 거래. 태국 거래. 똑같다고요. 미국이나 일본, 어떤 캐나다 있던 선진국에 봤을 때는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한국 화장품, 한국 건강식품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장품이나 건기식의 특징은 뭐냐? 한번 먹은 사람 제대로 먹으면 계속 먹는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포함 27개국이 됐죠. 26개국. 근데 이게 전부 다 갈 거라는 겁니다. 일단 애터미 제품의 가격이 일단은 저렴해요. 일반 다른 다단계 회사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A사는 캄보디아는 들어갈 생각도 못해요. 비싼데요. 자, 이거는 뭐냐? 사업적으로 보면은 제품의 퀄리티가 높고 가격이 중저가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다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있거나 없다 그러면은 한번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왜 젊은 애들, 저도 좀 나이만 젊었으면 외국 가서 하고 싶어요. 이런. 예? 한번 외국 가서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큰 사업으로 본다면, 옛날에 큰 사업 본 사람 외국 가서 막 개척하고 그랬잖아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그리고 A사 할 때는 좀 뭐 미제였죠 그런데 이거 다 국산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수출하는데 왜 애터미라는 회사는, 애터미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애터미 제품을 쓰면 회사가 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회사, 혹시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전화 받고 여기 오신 분 없죠? 똑같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애터미를 알기 위해서는 애터미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직접을 안 갔어도, 이따 그림을 그리지만, 나를 통해서 막 가서 그 사람이 갔어도 내가 기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안 했어, 애터미를. 그럼 거기까지 안 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애터미나 지금 다 뭐가 된다? 애국자. 안 좋아요? 애국자 되니까? 내가 꼭 가서 애국자가 아니고, 이 연결의 힘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빠졌어.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실은 애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싫은가 봐요. 자, 이제 제가 약 13년 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태까지 온 애터미를 가지고, 왜 과연 애터미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뭐라고요? 성장.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자, 일단은 애터미는 생필품을 쓰다 보니까, 안 쓴 사람은 있는데, 제대로 쓴 사람은 계속 쓸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써요, 안 써요? 네. 자, 계속 쓰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써보고 저거 하면 또 누구한테 알리겠죠? 여러분 누구한테 알렸듯이.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쓰러 오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와갖고 그 사람도 또 계속 쓴다. 그럼 매출이 증가하네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된다는 겁니다. 아자몰은 아니고 애터미몰에 있는 거예요. 애터미 브랜드로 나가는 거. 자, 며칠에 얼마 나와요? 또 뭐 나와요? 당뇨에 좋은 여주춤을. 그것만 나올까요? 이제 다음에 심장에 좋은 것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온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를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애터미가 좋고 싼 거 알아.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내가 당뇨에 있는 걸 못 샀는데 당뇨에 되는 게 왔대. 물론 내용부도 듣긴 듣지만 그냥 무조건 산다 안 산다? 한다 이거예요. 신제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회사는 그런데, 그럼 회사가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뭔가를 기회를 잡는 사람, 찾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돈 갖고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이 회사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 사업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회사는 매출이 안 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했던 회사는 제가 2004년에 관뒀는데 그때도 1조 원 저래했는데 지금도 1조 원 저래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사람만 밑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떠나고. 자, 그리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쉽게 해서 다단계 회사라 그래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봐준 적은 없어요. 일반 회사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CCM이라는 인증인데 에텀이라는 회사는 처음으로 받았지만 그것도 3회 연속 6년 동안. 이건 뭐 7번 받으면은 뭐 무슨 전당?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대요. 단 소비자한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CCM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부도 많이 하는 회사. 물론 이 부분에서 자꾸 회사만 기부하는 걸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여한 거예요. 우리가 매출이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나서 기부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회사랑 좀 틀리잖아요. 회사 매출은. 기부도 유통기업으로서는 대기업 중에서 1위예요.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이 커지면 기부를 더 많이 할까 안 할까요? 더 하겠죠. 예?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애터미 유통회사라고 했죠. 어떤 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데이터예요. 반품률이 0%대. 거의 이런 회사는 없어요. 네트워크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유통회사도. 그래서 지금은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애터미에 대한 자료들은 너무 많다. 그리고 애터미의 이제 유통 흐름, 과연 이게 시대 흐름하고 맞냐 이거예요. 애터미가 만약에 제가 점포를 가지고 있던 저런 유통이었으면 안 했어요. 근데 애터미가 마지막 유통을 했던 거예요. 직거래라 그러면서 그것도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쇼핑몰로. 세상 흐름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온다, 안 옮겨온다? 온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증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했던 10만 명 밖에 없었어요.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이. 근데 1600만 명, 1700만 명인데, 이게 5000만 명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업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부터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부터 해서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힘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많은 회사들도 회원을 가져갔지만은 애터미처럼 이 수많은 회원을 만든 회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까요? 그것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 다른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됐든 허벌라이브가 됐든 뉴스게든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다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회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일 쭉 해면은 진짜 좋은 제품 쓴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당이라는 어떤 캐시백까지 주는 신유통이죠? 완전 새로운 유통이에요. 어떤 내용성으로는. 다만 껍데기만 우리가 접했던 어떤 다단계 형태만 띈 거지. 내용은 이제 이따 설명했지 완전히 다른 걸로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최고의 저기는 경쟁력은 제품력이에요. 제품력만 유통회사가 제품력이 제품력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경쟁력이 문제가 아니고. 자, 제품 경쟁력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가격 똑같은 가격이라면 제일 좋은 걸 쓰겠다는 절대 품질이고요. 그다음에 절대 가격 다 똑같으면은 제일 싼 걸 파겠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죠. 화장품하고 건기식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 많이 들으니까 저는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런 꼬치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애터미에도 이제 같은 순창 꼬치장이 들어와 있어요. 회사는 같은데 내용물이 달라요. 자, 일반 마트에서 파는 이런 순창 꼬치장은 보통 잘 보세요. 1kg에 약 18,000원, 19,000원 하죠? 그죠? 자, 근데 요즘은 다 그 원산지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일부 중국산을 썼고요. 뭐 호주산 소금을 썼고, 그 다음에 뭐 조총 대신에 물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쪽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썼죠? 그 다음 호주산 썼죠? 자, 물어볼게요. 조총이 좋아요? 물엿이 좋아요? 근데 왜 조총을 안 썼어요? 몰라서? 그거 쓰면은 저거에 안 맞겠죠? 당연한 거죠? 자, 이제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같은 순창 고추장이 아니고 다른 순창 고추장이에요. 순창권은 맞는데, 자, 같은 회사죠? 1kg입니다. 100% 국산입니다. 자, 국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조청이 좋다 그랬죠? 자, 소금은요? 여기에 천일. 천안. 자, 근데 딴 회사는 이걸 넣으면은
18,000원, 19,000원을 못 받으니까 못 넣은 거죠? 자, 애터미에 들어왔는 순창 고추장은 이걸 넣고도 1,800원입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애터미에 들어있는 600가지가 다 그래. 제가 한 7, 80개 전 제가 우리 아들 시켜서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가서 다 찾아봤더니 내용물이 달라요. 일단은 애터미물에 들어오는 600가지는 내용물이 다른 거야. 예? 자, 그게 왜 가능했냐? 애터미에 아까 구매력, 여기 멤버십, 회원이 약 5,600만 명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순창한테 야, 이러이러한 원료를 써서 납품을 해. 왜? 우리 5,600만 명이 있거든. 자, 다른 회사도 A사가 됐든 B사가 됐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있죠. 그 회사들도 이런 거 못 팔고 싶어서 합니까요? 자, 이걸 넣으면은 그 회사는 멤버십 파워가 작기 때문에 1,800원에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바뀐 애터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걸 여태까지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멤버십을 그게 못 만들어놔. 거기도 야채 넣고 싶어요. 계란 팔고 싶다고요. 근데 애터미도 야채 들어가고 계란 파는데 일반 마트 값에 싸게 하는 이 파워예요. 멤버십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 회사는 10년 됐는데 그걸 못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일반 유통회사에 비교해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가 봐서는 한국에서는 나오기 힘들고요. 전 세계에도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판이 끝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13년 동안 이 회사가 근데 앞으로 10년이 흐르면 이 회사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더 세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성분들이 쓰는 24K. 즉 이것도 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싸겠죠? 네. 당연한 거예요. 자, 보통 저기 보시면은 30ppm짜리가 27,000원, 다른 회사들 거예요. 150ppm이 48. 요거 보세요.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50만 원 차이가 나죠. 근데 애터미에 들어가는 이 회사 건데 한국 콜마건데 약 600ppm. 금 함량 압도적으로 많은데 고작 33,000원을 해요. 진짜 좋은데 쌉니까? 600까지 다 비교해드릴까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왜 이런 것만 알면 되잖아요. 600까지를 내가 다 분석한 거 바보가 되지 말고. 왜 그럼 이렇게 됐냐. 그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가능한 거는 141품 제도에서 제조회사들한테 니네 회사 것만 취급하니까 이 회사 많은 인원을 줄였던 거야. 왜 영업사원도 줄이고 모두 줄였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제품은 품질을 좋은 거는 요것 때문에. 애터미 회사가 품질 관리 팀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제 파트너가 좀 그 건강식품에 공부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애터미 회사의 유통회사예요. 뭐 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모든 식품을 만드는데 무슨 특허가 이렇게 맞고 무슨 인증이 많은 회사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의 어떤 품질 관리 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같은 그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들한테 어떤 이자 부담을 안 주니까 자금 없는 사람이 돈을 갖다 쓰면 그게 다 물건값 오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하고 덧붙여서 유통비용도 많이 줄였고요. 요 그림이 제일 좋아요. 자, 그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첫 그림이 쭉 나왔죠. 이제 광고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통체계를 줄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파워력, 공동파워 이 부분 때문에 싸다. 이제 왜 좋고 싼지 이해됐어요? 600까지 다 여러분 갖다 비교 안 해도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다른 애터미를 들으셔야 돼.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들으러 온 거예요. 자, 애터미가 쭉 변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변할 건데 애터미 1세대 때는 방문 판매, 꼴랑 제품이 두 가지. 해모임하고 어떤 화장품 세트. 그러니까 이때 애터미를 만난 사람들은 잘 팔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말 그대로 방판이라고. 즉 마진도 챙겼어요. 자, 그러다가 2009년도에 지금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A사가 됐든 B사가 됐든. 2009년, 2011년이 밖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은 상추 안 한다니까요. 고춧가루 안 하고요. 안 해요. 왜? 그거 하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각 저 회사들은 주로 뭐다? 건강식품하고 화장품.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안 치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파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애터미는 2009년에 플랫폼 회사, 이제 플랫폼 많이 얘기하죠? 유통의 플랫폼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은 장이에요, 장. 즉, 시골에 장에 가시면은,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정도 많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러 오죠?
즉, 이 판을 깔아놓은 게 장인데, 그거를 이 컴퓨터상에,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 플랫폼이랑 유통 쪽에서는. 자, 근데, 여기 약 500만 명의 플랫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은, 전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달려드는 겁니다. 이제 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서, 이 플랫폼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파워를 일으키려면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조를 돼야, 이제 플랫폼 회사로서 어떤 위치를 잡는데요. 요때 애터미가 1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아자물. 아, 이게 나온 겁니다. 물론, 박한길 회장님이 아자물을 못 만들 실력이 있어서 안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언코리아닷컴 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만들었냐고. 왜? 그때 만들어봐야 여기 회원수가 몇 명 안 되니까 고추장을, 아까 순천 고추장은 18,000원에 못 판다고요. 고추장을 갖다 실을 수는 있는데 18,000원에 못 받고 한 3만원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애터미가 완전히 진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거 이제 작년 건이 8월 달에 나오니까 밖에 건강식품하고 주로 뭐예요? 화장품을 팔고 있는 기존의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매출을 보세요. 예? 아, 매출이 들락날락거래, 들락날락. 여기 보면은 뭐 나왔으니까요. 하이리빙은 옛날에 5,000억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예? 예, 살펴보죠. 왜? 저기도 결국은 애터미처럼 모든 걸 다 팔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쌀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근데 그거 팔면 뭐라고요? 일반 마트보다 비싸니까 못 판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멤버십. 700만 명, 110만. 그 A사는 애터미보다 한국에 91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맨날 100만 명에서 허우적거리냐 이거야. 예? 자, 그러면은 애터미는 왜 이렇게 멤버십이 많아졌냐? 그거는 아까 들었잖아. 진짜 좋은 걸 시작해서니까 제가 얘기했죠. 네 가지로 커진다 그랬잖아요. 계속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 멤버십이. 예? 자, 이거를 여태까지 한 번도 못 갔단 말이에요. 기존의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가 여기까지 예, 최소한요 500만 명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알고 있는 쿠팡이 됐든 뭐가 됐든 요새 알리가 됐든 그 회사들은 다 뭘 했는지 아세요? 쉽게 하면은 그 쇼핑몰에 플랫폼에 살아온 사람을 모으느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아,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회사들 있죠? 아마 수백억 투자했을 겁니다. 왜? 구땡땡 가고 다른 데 가는 사람 자기 오게 해야 되거든요. 아, 투자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애터미 회사는 돈 1원 앞은 안 들고 약 10년 동안에 이 멤버십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거 진짜 제가 알고 여태까지는 없어요. 알리바바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똑같은 같은 플랫폼의 형태인데 이제 이따가 보상 플랜 설명 때 돈을 주는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미 판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든 생필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선 없습니다. 없어요. 왜? 법에 또 틀려요. 이따 보시면은 특히 3번 서비스 상품은 일단 법적으로 취급을 못합니다. 방문 판매가 라는 법을 보면은 재화, 눈에 보이는 물건 재화만 취급하게 되고 또 금액으로도 166만 밑에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자물은 서비스 상품 들고 160만, 즉 아자물은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런 쇼핑몰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전자상거래법에 그것도 다 회사가 다 통과시킨 거야. 시대 흐름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쇼핑몰이에요 아자물은요. 자, 그리고 이제 IBO에서 PPO로 퍼스널 PPO는 뭐냐, 퍼스널 오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은 그 아자물의 퍼스널 플래티넘 오너야. 근데 우리한테 줬다 그래서 퍼스널 플랫폼 오너 각자가 여러분들 거로 됐다는 그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면 공부 좀 하시면 돼. 이게 무슨 내 거야? 내 플랫폼이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춘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저는 안 나올 거로 봐요. 지금 근데 밖에 와서는 애터미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다 이렇게 알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1세대, 2세대 네트워크나 다단계 같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에서는 이걸 한다 안 한다. 아 이거는 아자몰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적용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전자상거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 힘을 더 키우려면은 여러분들 저 하나카드 제휴돼 있죠? 무조건 하나카드 회원 만들어서 빨리 하나카드 만들게 하세요. 하나카드 만든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제 주유소랑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많아야 연결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같이 사업적으로 해갖고 하나카드를 빨리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야. 200만 명, 300만 명, 제가 은행에 있었잖아요. 200만 명과 300만 명 애터미언이 하나카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서비스랑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나만 하나카드 쓰는 게 아니라 내 멤버십에 하나카드 쓰면 카드 수수료가 나한테 포인트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개인 플랫폼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부터 멤버십을 짜면 여러분 플랫폼이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애터미는 네트워크 망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하고 편명을 하는데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써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여러분 안 신난가 봐요. 다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 시장은 건너뛰었고 완전 플랫폼은 넘어갔다 이거야. 아 이상한 자플랫폼 회사들 많아. 거기는 뭐냐면은 한 10만 명 있대, 5만 명 있대. 겉모양은 플랫폼인데 진짜 플랫폼 작동은 못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플랫폼 시대 이제 이건 뭐 미래학자들 쓴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1계급은 아까 플랫폼을 만든 사람. 우리 박강길 회장님이 직접 만든 뭐 쿠팡을 만든 그 사람들은 부자 된 거 맞죠? 네. 근데 여기 두 번째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각종 뭐죠? 유튜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연기맨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 근데 애터미를 만난 사람들은 여기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002%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멤버십만 많이 가져가면 유튜버의 구독자 수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랫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갈 기회는 찾았어요. 앞으로 플랫폼 시대가 온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가 막힌 냄입니다. 근데 여기 파랑 녹색 계급 있죠? 저거 사람이 아니에요. 저게 AI예요. 자, 각종 AI의 명령을 따라 배달도 가고요. 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AI의 밑에서 일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터미 만났잖아. 지금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아직도 이게 안 보이면 더 공부하시라고. 예? 여러분 뭐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허접한 플랫폼이에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아셨네. 내가 여러분 암만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갖고 유통 쇼핑몰 만들었어요. 우리 믿고 누가 삼성에서 물건 넣어줄 거야? 아까 보험회사에서 넣어줄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액의 35%를 들어준 플랫폼이 있다 없다? 유통 플랫폼이 없다. 이걸 밖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기회예요. 다 옛날 거 알고 있죠? 나는 못 팔아. 나는 누구한테 하신 소리 못해. 하신 소리는 무슨 하신 소리야. 내가 이거 엄청난 걸 주는 건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쇼핑몰에 약 600가지. 자 이쪽에가 이제 아자몰인데 여기도 제품 수가 늘어요. 아까 신제품 는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처음에 열릴 때 5,000가지 갖고 했다고요. 이 아자몰이. 그럼 지금 8만가 9만가인데. 그래서 회장님 뭔데? 전 세계 유통을 다 애터미를 통하겠다는 거. 다 취급할 겁니다. 서비스 상품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보험도 연결 안 됐었고 교보문고도 연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기에 뭐가 연결된다? 주유소가 연결되고 된다고요. 상조가 연결되고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멤버십만 많으면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멤버십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그래요? 자 아자몬의 경쟁력입니다. 과연 좋고 싸냐? 똑같 여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 삼성 거고 같은 건데 같은 모델인데 250만 원, 220만 원 파는 거 아자몬에서 얼마에 팔았냐? 199만 원.
근데 여기에 아자머리로 애터미 모래는 PB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PB가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이제 쌓이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케팅을 해드릴 거고. 이제 엄한 데 가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지금 옛날에 방판 시절에는 팔로 다녔댔다니까. 다단계 시절에는 묶음을 사갖고 팔로 다녀야 돼. 내가 그걸 했었어요. 그 시절 거쳤으니까. 내 봉구차 카니발에 뒤에 한 200만원치 섞고 되면서 팔았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각자 쓰는 걸로 이쪽 쇼핑몰 연결 맞춘 거야.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연결을 못해도 이 개념을 모르니까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제 배우셔야 돼. 아셨죠? 뭘 한다? 연결시키는 거야. 각자 쓰는 사람을. 자,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사람들은 세 가지 혜택이 있어. 일단은 아까 가격 비교해서 고추장이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더 싸죠? 그럼 생활비 절약돼 안 절약돼요? 사실은 수당보다도 이 돈이 먼저 크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말고 수당을 더 크게 보니까 이 일을 힘들게 생각을 하는 거야.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바꿔놓아서 생활비가 더 많이 절약된다면 수당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는 분이 많아. 옛날 애터미를 하시는 분이 많아. 근데 지금 애터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입시킨 사람은 무조건 누구를 먼저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본인 집에 있는 것부터 빨리 많이 바꿔쓰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거를 알아들어. 근데 그러고 나서 수당까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지금 애터미는.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가서 여러분 통한 여러분 이제 이따 나오신 운영단장이나 저처럼 저는 이제 조그만 이제 회원이 있지만 이게 멤버십이 이제 많이 가지게 되면은 유튜브의 구독자 수처럼 내 시스템 수요도 유튜버보다 좋아요. 유튜버는 걔는 계속 먹자 드는 먹방을 했죠. 얼마 전에 먹다 죽었더군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발할 게 있다 없다. 회사가 다 개발하잖아. 신제품도 집어넣어놓고 세등금 휴대의료에도 맞게 해놓고 기가 막힌 일인데 아직 기가 막힌지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 나만 신났네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야. 제가 애터미를 더 많이 안다는 거야. 영업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영업했으면 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맨날 관리실 도장만 찍던 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은 요 그림이 맞아요. 자, 애터미 거는 아까 비싼 거 썼죠? 아니, 고추장 비싼 거 썼잖아요. 24K도 비싼 거 썼고. 그러면은 원가가 높죠? 즉, 품질이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적혀갖고 광고비 절약하고 판관비 절약하다 보니까 싸게 줬던 거고 근데 매출액의 35%까지 우리한테 돌려주겠대. 이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트 있어요? 없어요? 이런 쇼핑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애터미 직원이 아니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저 그걸로 갈 것 같아. 근데 안 나온다. 이미 판이 끝났단 말이야. 그 회사도 이런 힘을 발휘하려면은 최소한 500만 명, 600만 명을 멤버십을 만들어 놔야 돼.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쿠땡땡이든 이런 데는 이런 거기 그냥 단순 회원이에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근데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이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들을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긴다. 못 만듭니다. 대기업도 못 만듭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회장님이 처음에 제가 보니까 처음에 납작 엎드리고 있었어. 회사가 작았을 때 타격받을까 봐. 근데 지금은 이제 못 건드려. 어떤 회사도 못 견디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애터미 제품이나 아자몰 제품은 PB가 있다 그랬죠?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건 PB로 주는 거예요. 즉 회사 매출에 기여한 PB로 주는 거지 내가 이걸 냉장고 왔어요 팔아갖고 마진을 챙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어떤 사람 못 판다 그래갖고 이걸 못 알아들은 거야. 팔긴 못 팔아요. 뭘 냉장고도 팔 거예요? 예? 자식으로 냉장고도 팔 거라고. 아직도 애터미를 나 못 팔아는 사람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네트워크 기존의 네트워크 다단계 그걸로만 알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줘야 돼. 근데 잘 못 깨요. 이런 데 모셔오지 않으면. 자, 그래서 전체 매출 PB의 70%를 주고 그다음에 회사 매출은 30%, 35% 약 두 배 정도 나요. 이거 다른 거예요? 매출 PB와 회사 매출액은. 그래서 PB라는 거 이렇게 물건마다 제품마다 있죠? 그래서 PB를 가지고 주는데 어떻게 주냐? 자, 특징이 있어요. 두 줄 바이너리라는 뜻은 뭐냐? 제가 쓸게요, 이거는요.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바이너리는 두 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원은 왼쪽, 두 번째는 오른쪽, 두 줄인데 세 번째 회원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1번, 2번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인맥이 1로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인맥이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냐. 회원의 공유, 공유,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나라 그들의 혜택을 봐. 요 후에도 똑같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두 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일로 가겠지. 이 바이너리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은 없어도 돼요. 즉, 처음에 내가 아는 사람으로 전형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이 온다 이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도 두 사람은 다 사람 없대. 회장님은 그래. 사람 없으니까 이거 하라고. 사람 없으니까 이거 한두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대로. 이게 바이너리고. 근데 가입비 진입비가 있었으면 이게 계속 내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가입비 진입비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정확히 아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해. 택시 저 대리운전은 대리운전기사한테도 얘기하고 A사 할 때는 그 얘기를 못해요. 그 대리운전기사는 A사 제품 못 쓰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무한누적은 뭐냐. 애터미라는 거는 어떤 이 밑에 요 하위라 그래요. 여기에서 일어난 여기서는 PB 갖고 내한테 수당을 주는데 그거를 다른 A사나 뭐 이런 회사처럼 마감이라는 게 없고 회사에 정한 어떤 포인트가 1년이 되든 2년이든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무한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요게 1단계, 2단계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무한. 이 의미는 뭐냐? 1000단계 밑에서 이분이 애터미 제품을 사요. 그럼 애터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PB가 있다고 그랬죠. 이 PB를 이 사람한테도 그 100% 적립해주고 100% 요 선에 있는 사람 저 끝에 1번까지 똑같이 100% 주는 거야. 이거는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렇게 없었어. 이렇게 없다고요. 뭐 대수를 끊긴 데거나 프로테지를 작게 준다거나 그래. 그래서 이 무한 단계 속에서 그리고 가다 단계 속에서 이제 내 인맥이 아니고 다른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됐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애터미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야. 그걸 다 내 걸른 장애. 이 무한 단계 때문에 애터미는 평범한 사람도 엄청난 사람도 자기 인맥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더더군다나 글로벌 원마케팅은 뭐냐? 내 밑으로 26개국, 27개국을 다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다른 회사는 그러냐고? 아니, 다른 회사 그런 회사 없어요. 여태까지는. 없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수당을 전 세계 환율을 맞춰갖고 동시에 주는 회사? 그 사람이 할까요? 슈퍼컴퓨터가 할까요? 슈퍼컴퓨터 해야지. 그거는 다 그 나라 환율이나 그 나라 어떤 뭐 법적인 거는 다 회사가 다 통과시킨 거야.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무역을 한다 그러면 다 여러분이 가서 해야 돼요. 그 나라 가서 다 그 나라 법이나 뭐 이런 거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건 회사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완벽히 다 해놨죠? 다 해놓은, 사업적으로 보면 완벽히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가다. 저도 그래요. 저는 약 80명 가입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알고, 제대로 알아야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안 사람은 3명. 3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더 늘었어요. 약 3만 6천 명이더라고요. 3명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한 단계의 위력이라고. 근데 여러분도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후원 수당의 상한제는 뭐냐? 어떤 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이 좌우에 PB 갖고 줘요 돈은. 근데 여기가 암만 커져도 어느 정도 수당은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인 사람들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 많아. 더 이상 안 줘. 안 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안 그래요. 많이 한 사람 많이 들어온 사람 많이 줘요. 즉 뭐냐? 나눠줄 몫은 회사의 35% 정해져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적게 가져간 사람은 덜 적게 가져간다는 이론이에요. 맞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이걸 정해놨어요. 이렇게. 다른 회사들은 그래 스타 마케팅이라 그래갖고 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수익을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가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거의 돈을 못 가져가. 근데 애터미는 이거 상한선을 끝내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도 결국은 가져가더라 이거야. 왜? 단 회사가 성장하면 어떤 회사의 성장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졸업하신 분들 있죠. 상한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커져도 안 가져가니까 앞으로 시장이 커져야 여러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안 커지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가져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에요. 1조에서 2조 오는 거는 순식간, 쿠팡도 그랬어. 1조까지 오는 데 그다음부터는 쭉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상한선이 좋은 건 뭐냐? 돈 버는 일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 했던 A사는요, 그 리더들이 평생이에요. 왜 평생 했는지 아세요? 거기는 누가 많이 가져가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평생 해갖고 자기가 더 많다는 걸 제시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바뀌어, 밑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졸업이 없어요. 계속 진짜 일을 해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수당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후원수당,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 아래 분들은 직급수당, 승급프로.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은 너무 쉬워, 여기는. 한번 다른 회사 것도 한번 가서 마케팅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머리 지날 거예요. 일단 공부도 어렵다. 그래서 첫 수당은 어떻게 발생되냐? 내 좌측과 우측에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 그랬지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서 판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결시키는 거다. 자기가 사게끔. 그래서 이쪽에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일어나면 약 6만 원이 돈이 나와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강의를 잘 많이 안 하는데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 내 포인트는 평생 누적 안 없애는 거예요.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30만 포인트 되면 받을 자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30만 포인트 자격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한 것도 내 이름으로 사면 안 돼. 즉 컴퓨터가 설계해 놓은 게 내 이름을 사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내 좌측과 우측에 포인트 갖고 수당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30만 포인트 된 사람은 이 다음부터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이제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사.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번호를 바꾸지 말라 그런 거야. 그 번호로 해서 들어가서 사게 하려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계속 사야 되는 거고 마비 되면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평생 사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평생 남한테 사주는 거야. 안 그래요? 내가 끝났잖아. 근데 나만 그러냐 이거요. 이 사람도 30만 포인트 끝났어. 이 두 사람께 평생 밑으로 간단 말이야. 이 사람도 30만 포인트가 끝나. 왜? 자기만 사갖고? 아니야. 이 사람이 넣어줬지? 이 사람이 넣어줬지? 내가 들어온 사람 30만 포인트 이 사람이 넣어줬지? 이 사람은. 왜? 꼬시려고? 아니야. 자기 수당 받으려고. 이거 이해하는 순간 애터미는 제가 이건 뭐야. 이게 그냥 거저네. 일로. 거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는 신호만 보내고 여러분 것만 쓰라 이거예요. 그 신호를 받은 사람한테 포인트를 스폰서가 노. 왜? 지수당 받아먹으려고.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먼저는 자기 수당 받으려고. 어차피 자기가 쓸 거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근데 그 사람도 30만이 끝났어. 그럼 나하고 우리 언니 거하고 이제 내 동생한테 놓주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내 동생은 뭐만 하면 돼? 자기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걔한테도 알려줘야지. 30만 되면 이제 너도 누구 이름으로 사.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네. 네. 아, 이거 하면 이걸 이해하고도 애터미를 안 해? 아유.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어요. 이걸 이해해도. 이걸 이해, 그래, 이걸 이해를 못한 거지. 이 내용을. 자기만 쓰라는 건데. 물론, 1세대, 2세대 때는 자기만 쓸 게 없었지.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플랫폼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서비스상까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어와 있고 화재 보험도 들어와 있고 생명보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지. 들어온다고요. 예? 자, 그래서 30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다. 예? 예,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무한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소비자가 많아져. 그러면 이 하위 매출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안 돼. 원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연결한 사람이 몇 사람에서 나만 연결돼 있지,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당연히 포인트가 이제 높아지면 수당이 많아지겠죠.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근데 상한선이 있어갖고 더 이상 안 준다. 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직급수당은 뭐냐? 이제 후원수당은 하루에 그런 포인트라는 걸 주고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제 이 하위에 일어난 포인트 내 거 하위 잘 이해하셔야 돼. 내 거 아니에요 하위. 내 이름으로만 1억 원을 써봐 단 이름도 안 들어가. 맞잖아요. 그 30만 대서부터 밑으로 사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위로 이해해서 준단 말이야. 그래서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제 두 번의 결산을 해요. 그래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좌우. 그러면은 어떤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주면서 아까 한 20%를 뛰어나, 본사가. 아,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끼리 나눠 가져요. 그러면 요게 한 50만 원 정도 돼. 근데 상반기, 하반기 하면 요게 100만 원. 그리고 그 이 판매사 정도의 이런 PB면은 아까 후원수당 있죠? 그것도 약 6만 원씩 계산하면 그것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한 달에 약 200 정도 돼. 단 이게 제대로만 형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품 쓰는 소비자들이 많이 연결돼 있다 이게. 그러면 이건 계속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바꿔 쓰고 생필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끄떡이 없었던 거야. 아니 전쟁이라는 러시아에서도 성장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그게 판매사고 나머지 직급은 이제 쉬워요. 그 판매사를 내 좌측 우측에 두 명씩 이제 건드리고 있다. 이제 육성한 거예요. 그럼 팀장.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직급 팀장을 두 명 양쪽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국장 샤론 로즈 마스터. 저와 같이 스타 마스터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두 명. 아, 이렇게 둘씩 둘씩 물려서 나중에 일곱 개 직급인 크라운 마스터 위에 이제 이따가 강의하시면 이제 크라운 마스터예요. 제 뒤에 강의하시면은. 아, 거기에 위에 이제 크라운 마스터를 그렇게 네 분을 이제, 육성하신 분은 임페럴 마스터. 이게 이제 한 1억에서 2억까지 나온다. 직급 수당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선물도 줘요. 직급, 첫 직급을 가면은, 세일즈 마스터는 약 20만원어치 제품을 주고요. 제가 했던 회사는 이런 제품 안 주고 문방구에서 샀는지 하나 핀줘. 거기서도 약 1000만 포인트 일어나면 한 달에 SP라는 핀을 줘. 실버 프로듀서. 그래, 실버가 은이잖아요. 여기 은으로 된 건데, 제가 봐서는 그 문방구에서 사는 한 몇백 원, 몇천 원짜리 같다. 네? 아. 근데 애터미는 이 실물을,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 배지 없었고, 이 실물을 줬던 거야. 이 실속이 있는 회사였더라고, 제가 보니까. 20만 원어치. 예. 나중에 이제 핀이 생긴 거죠, 애터미도.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이렇게 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샤론 로즈가 되면은 이렇게 200만 원하고 이때부터 여행을 보내요.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이건 될 때. 다른 회사는 이거를 매년 보내는 조건으로 자꾸 실적을 올리게 해. 예? 이게 부담이 돼서 왜? 이거 억지로 해야 내가 딴 사람보다 잘 된다는 거 파트너한테 심어주게 저도 많이 사갖고 했어. 이거 갈 때. 다른 데서 이런 거 갈 때. 보여줘야 되니까. 예? 자,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박한길 회장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걸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는 이제, 천만 원 정도의 해외여행권,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는 이렇게, 오천만 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다음부터는 커요. 이렇게 3억. 그 다음에, 최저공 직급 10억. 그래서 전체 현금 보너스, 이렇게 10억 받는 분 지금 열쇠 코드가 나왔어. 이거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일단 상한선이기 때문에. 단, 전제 조건 회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예? 자, 그 다음에 현금 보너스만 약 13억 6,800만 원. 한 달에 1억씩 나오는 거 말고, 이것도 크죠? 그래서 이 돈도 다 받으시면 되고, 이분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 이제 성공자들은 약 1,100명 정도. 지금 더 많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꽤 됐으니까. 근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20대, 80대 주부. 즉 뭐냐? 아까 이 마케팅을 이해하셔야 돼. 평범한 20대가 무한단계에서 쭉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똑똑한 분이 와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예? 그리고,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막 논문 쓰는 거,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듣는 게 공부라는 거야. 그건 할 수 있겠어요? 네. 뭐 하라고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바뀐 애터미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두 번 갖고 가면 옛날 애터미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 이거야.
야 화장품 건강식품 커피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 애터미 아신 분들이 상추 계란 있는 걸 알까? 아, 제대로 알면 여기서 사겠죠. 고추장 여기서 사르듯이. 예? 그래서 고추장 갖고 이분이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스타 마스터부터 지금은 크라운 마스터가 됐죠. 아 이렇게 또 이분도 이렇게 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했다 이거야. 예? 아, 그거는 뭐냐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마케팅과 성공의 회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사람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방 아줌마 그 다음에 난 이분이 대단해. 북한에서 온 탈북민 아줌마는 얼마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북해 있겠지 뭐 아는 사람은. 이 사람도 가능한 이유 두 줄 바이널의 무한단계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청소부 이렇게 아줌마 그걸 못난이만 하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 공인회에서 때려치고 한국 공인회에서도 더 대단한 건데 그걸 감두고 이거래. 왜? 아까 이런 세상 흐름하고 이 플랜을 본 거지. 이 흐름을 본 거고. 예? 자, 성악가도 이렇게 하시고 예? 여기는 이거는 엄마가 여기는 또 딸한테 해갖고 이분은 4억대 이분은 2억대 그게 무슨 소득이다? 시스템 소득 계속 나오는 소득이라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여기도 엄마가 아들한테 4억 2억대 자, 근데 73세 애터미는 여러분 제대로 알면은 죽기 전까지 일이에요. 죽기 전까지 쓴 애터미 쓰는 게 일인데 생필품 쓰는 게 직업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예. 죽기 전까지 내가 일이 있는 거야. 아, 들어와 보 여기 안에 들어와 보세요. 맨날 저 세상 흐름도 알게 되고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 우리 안 놀자. 여기 젊은데 파트너도 많아. 예? 온갖 여러 사람의 부류 시간 좀 시간이 가면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멤버십에 별별 사람이 다 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이분은 69세에 만나갖고 지금 85세인데 아들 생활비를 줘. 왜? 아까 세상 때문에 젊은 애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분이 돈을 벌어 생활비를 준다고. 한 달에 약 4, 5천만 원 계속 나오는데 뭐 돈 줘야 안 줘요? 주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다? 배워야 돼요. 아, 이런 데를 다 돌아보고 나서 저는 이거를 3개월을 공부를 한 거야. 집중적으로 애터미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기 때문에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이게 무슨 건 어떤 일이라고 하는지 내 사업하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걸 하고 했기 때문에 전 순식간에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여기 가자니까 거길 왜 가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여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언제 해요? 예? 언제 얘기는 더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돌아오는 금토 하늘에 두 쪽이라도 내가 비전을 봤다면 휴가 내고 가야 돼. 휴가. 제 첫 파트너는 SK실에는 제 파트너 박진호 본부장이랬어요. 그 친구는 휴가 내고 가서 애터미를 설정하게 돼요. 그때 제 말 안 듣고 휴가 안 내고 휴가 갔으면 애터미 안 했을 거야. 예? 그게 선택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애터미 왜 하냐? 왜 한다? 우리는 요 자산 소득이 시스템 소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달 300만 원, 500만 원만 나와도 죽을 때까지 나와도 그게 매달 나오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이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열심히 일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이런 걸 보니까 시스템 소득을 이제 점점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다른 거는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보통의 우리 평통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작곡가처럼 뭐 너 음악을 만들든가 책을 쓰든가 계속 나와요. 아니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갖고 약 여기서 애텀에서 천만 원 정도 여러분 수당 수입 나오려면은 약 40억에서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2년 반에 만들어 2년 만에 50억 벌 수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크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커져요. 다른 것들은요. 코로나 때 임대료 안 나면 그건 또 꽝이에요. 이게 훨씬 큰 돈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정보지. 눈에 보이면 다 알아채지. 이거 못 알아듣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검증 끝났어요. 시스템 완성도가 가장 높고 애터미예요. 제가 다 설명드렸대요. 지속성과 안정성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이미 검증 끝났다고. 소비자하고 사업자 모두 만족하는 거 맞아요? 예. 맞죠?
그죠? 성공 확률 거의 굉장히 높아. 단, 이 시스템 안에 와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사람만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냥 어정쩡하면 이것도 성공 못해요. 왜 최첨단 사업인데? 최첨단 플랫폼 사업인데? 그냥 동네에서 물건 갖고 다니면 파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최첨단 사업이에요. 내용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 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좀 정리를 해서 했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